네, 전국에 연일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더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앞선 보도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아마 오실 때도 많이 더우셨을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온열 질환자가 178명이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장마가 끝난 이후거든요.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온열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외부 기온, 특히 높아지는 온도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높아지는 온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높은 온도가 발생했을 때, 폭염이 발생했을 때 온열 질환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해마다 또 온열 질환 발생 환자 건수는 폭염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온열 질환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질병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온열 질환 하게 되면 우리가 더위에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과 여러 질환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더위에 노출됐을 때 인체가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그 체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내부 온도가 심하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열사병 아니면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되고 뭔가 피곤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열탈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태양에 너무 노출됐을 때 피부가 화상같이 입으면서 피부 부종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실신을 하는 열실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양한 온열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그 열사병을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열사병과 일사병이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질병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열사병 하게 되면 가장 치명률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의식의 변화가 동반이 되는 것이 특징적 그리고 그 체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 원인이자 결과처럼 땀이 안 나고 뭐 피부가 매우 뜨거워져 있는 상태가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열탈진, 일사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땀이 많이 흘리고 두통이 생긴다든지 뭔가 좀 쉬고 싶은 이러한 피로감, 극심한 피로감과 극심한 무력감, 팔다리에 너무 기운이 없다, 쓰러질 것 같다라는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 열탈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 두 가지 질병은 치명률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우리가 열탈진이 있을 때 적절한 휴식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진행되게 되면 열사병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더 악화된 소견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 증상 없이 바로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것이 이게 체온이 올라가서 생기는 열사병인지 아니면 실제로 뇌혈관 질환 중풍이 생겨서 쓰러진 건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쓰러진 것이 감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장시간 너무 뜨거운 더위에 노출됐을 때는 또 체온이 너무 올라가 있을 때는 열사병을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온열 질환자 나이대를 좀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령이 되면 더위에도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 어르신들은 더위에 적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온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혈관 수축과 이완이라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반응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으시다든지 또 아니면 고령이 되시면서 이제 동반되어 있는 만성질환 특히 이제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콩팥 기능이라든지 또 아니면 간 기능, 심장 기능, 심내혈관 질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위에 노출됐을 때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농어촌 같은 데서 장시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폭염에 노출 위험이 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상대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절 연령층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온열 질환의 종류를 언급해 주셨는데 보통은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네, 일단은 뭐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열탈진을 예를 들게 되면은 뚜렷한 증상이라기보다 처음엔 좀 모호한 증상으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심하게 땀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전해질 이상이 생기게 되면 손이나 발 같은 근육이 쥐가 나듯이 경련이 생기는 근육 경련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아무리 탈수가 되게 되면은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적절한 우리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또 아니면 어지럽고 실제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좀 몸에 뭔가 이상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낄 때는 즉시 중단하시고 예. 시원한 곳으로 옮기셔야 되겠고 또 수분을 부족한 것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예. 만약에 좀 괜찮겠지 하고 피로감을 억지로 이기고 또 무리하시게 되면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또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갈증을 느끼기 전이시라도 수분을 잘 드셔서 일정한 소변량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탈수가 되게 되면 소변량이 줄고 소변이 진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내가 좀 수분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수분을 계속 드셔야 되겠고요. 또 규칙적으로 시원한 곳에서 특히 그늘이라든지 또 냉방장치가 있는 실내에서 적절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젊은 분도 그렇고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매우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취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럴 때 혹시 좀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예.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또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좀 뭔가 증상이 이상을 생기신다고 하게 되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서 이송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예. 또 이제 조기 발견보다 또 한 발 앞서서 조기 예방이 또 매우 중요하겠는데 물론 실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생기지만 실내에서도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방장치가 취약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더 잘 살펴드리고 또 본인이 혼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원한 곳에 우리가 좀 냉방장치가 있는 시설로 옮기신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또 혼자 판단이 어려운 예. 어린아이라든지 애완동물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기에 발견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온열질환에 장시간 방치가 될 경우에는 뭐 나쁘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갑자기 또 상태가 나빠지실 때는 네. 몸이 안 좋으면 그때 연락하면 되겠지 하고 혼자 계시다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늦게 발견되는 방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야외 작업을 하실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동반자가 같이 가셔서 누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행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폭염 경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예방하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런 정보에 또 취약하신 분들이 계실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으로 이제 이런 안전 문자 메시지가 오긴 하지만 그걸 또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기온 변화도 또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일기예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수시로 본인이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동체에서 이장 어르신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야외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어떤 작은 단위에서의 실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시간 방치되거나 혹은 제때의 응급 조치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후유증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후유증도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예전부터 뭐 더위 먹었다라는 표현을 네네. 하는 것처럼 모호하게 막연한 무력감과 피로감이 장시간 지속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만성질환이 있어서 뭐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만성질환,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이 있고 좀 증상이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주치의를 만나서 상담하시고 초기에 검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최근 날씨를 보면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는 그런 시간대도 있었고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기에는 건강 관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제 온도 자체로 폭염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 사고를 겪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 특히 이제 수해 재난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기예보나 수해 제보 같은 것들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정보를 잘 습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실내에서는 또 이제 지나치게 습도가 또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진균이라든지 세균 번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환기나 실내 청소 이런 것들도 함께 힘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불가피하게 이제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 하실 텐데 이럴 때는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폭염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뜨거운 시간대를 피하셔야 되는데 네. 뭐 12시에서 4, 5시 사이가 가장 뜨겁지만 그 전후로 10시에서 12시라든지 또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에도 온열질환 발생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시간대는 피하시되 또 그렇지 않은 시간대라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겠고 또 만성질환이나 취약하신 분들은 특히 더 활동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또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더 더운 시간에 신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무래도 폭염을 피하시고 또 조기의 증상을 인지하실 때는 중단하시고 피하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이런 야외 활동을 안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업장에 계신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업장 관리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 물과 그늘과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장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폭염을 견뎌야 하는 시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사실 독감은 한겨울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 여름철에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예.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코로나 유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외래 환자 방문당 의사 환자 수, 의심 환자 수가 다 4명 미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17.9명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독감 의심 환자 중에는 실제 독감 환자도 있고 독감은 아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자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겨울철 여러 가지 실내에서 밀집된 생활이 증가한다든지 또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초중고 학생들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자녀들이 먼저 걸리고 또 나중에 또 가족 중에서 또 확진되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신속한 항원 검사를 하면 또 음성인데 이러한 심한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독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종류가 있을 텐데 증상으로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이러스별로 좀 어떤 증상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특징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짜 어떤 바이러스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기침이나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더불어서 근육통이나 이제 발열이라든지 또 식욕 부진과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인플루엔자는 좀 특징적이게 갑작스럽게 빠른 열이 나타나면서 또 눈이나 이런 쪽에도 통증이 또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또 그렇지 않고 경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별하기는 어렵고 또 가족 중에 누가 선행 확진자가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같은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많은데 예. 소아에서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족 중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또 있겠습니다. 네. 자, 감기도 문제고 독감도 문제고 지금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와서 또 코로나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하루 확진자 수가 4만 명대까지 지금 나온 날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백신 면역이든 자연 감염이든 한번 획득하셨던 면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유행은 여전히 오미크론인데, 그래서 XBB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에서 조금씩 변이가 생기면서 면역 회피력을 획득하면서 또 원인이자 결과처럼 좀 면역 회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유행을 더 잘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의무 격리에서 권고 격리로 전환됐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가 이제 권고로 변환됐기 때문에, 예. 물론 권고 수칙에도 잘 따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예전부터 이제 밀폐된 실내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에 다 같이 노출된 경우에, 네. 이제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높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그 많은 확진자들 중에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 규모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좀 궁금하고, 고령층이 아무래도 많겠죠? 네, 최근 치명률, 그러니까 확진자 대비 이제 사망하시는 분의 어떤 치명률 같은 경우에 0.03%. 예. 그러니까 2, 3개월 전, 올 초만 해도 0.06%에 비하면 치명률 자체는 좀 많이 감소했는데, 워낙 치명률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사망자 수 자체는 여전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고령의 어르신이나 면역 저하자께는 여전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네. 감소세 꺾인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몇만 명씩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거나, 이제 XBB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일가 백신이 아마, 네. 가을 겨울철에 도입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기존의 백신을 올해 상반기에 맞지 않은 면역 저하자나 고령층 어르신들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추가 접종을 해두시고, 또 지금 맞으면 3개월 지나면 겨울쯤 되니까 그때 이제 새로 나온 백신을 독감 백신하고 동시에 또는 아니면 떨어져서 맞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실제로 인플루엔자를 같이 걸리신 분들이 보고에 따르면 0.3%에서 1.3% 정도로,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적지 않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독감에 대한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치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겠고, 이 바이러스 폐렴에서 가장 또 문제되는 것은 이제 세균성 폐렴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세균성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요 낮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2급이었는데 4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럴 때 좀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생 수칙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존처럼 그러니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어렵고, 예. 또 실제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또 백신을 맞아서 예방하면 적절히 보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의미가 떨어졌지만, 무엇보다 이제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다른 뭐 아데노 바이러스나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대면 접촉을 피하시고, 특히 이제 고령이나 취약자 어르신들을 대면 접촉하는 걸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마스크 착용 매우 중요하고, 또 감염자뿐만 아니라 또 위험하신 분들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손 씻기를 잘 하시고 하는 기존적인 기초로 기본적인 방역 수칙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사실 한창 유행할 때 늘 매일매일 듣던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질환과 관련해서 김경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